장애 청년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미술계를 이끌어갈 주목받고 있는 청년 예술가 50여 명의 작품들인데요. 오는 12월 30일까지 전시회의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안내합니다. 자연의 생동감을 화폭에 담아내고 익살스러운 동물들의 표정을 묘사하기까지 장애 청년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들에 관객들의 관심도 높아져만 갑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열리는 2024 장애인 미술 아트 컬렉션 현장의 모습입니다. 도화지가 주최 주관하는 장애인 미술 아트 컬렉션은 지난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120층에서 두 달간 열립니다. 이번 아트 컬렉션에서는 향후 장애 미술계를 이끌어갈 장애 청년 예술가 50여 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장애 미술 시장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들을 주목하는 자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시각 언어로 본인들의 재미있는 창작 세계를 표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런 걸 바라는 점에 서울스카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롯데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장애인 미술 공모전으로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확대돼가지고 전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저희가 이제 작품을 팔 수 있는 판로에 대한 고민 끝에 두 달간 열리는 아트 컬렉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에 따뜻한 선물로서 이 작품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 좀 도와주세요.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